하이닉스입니다. 드디어 52주 고가를 넘겼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52주 고가를 넘겼다라는 거는 나머지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HPSP 이런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52주 고가 돌파의 기준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 일단 그 V 930 그리고 V1000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제 끊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끊어서 보여드리면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께는 930을 드렸고 930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포착된 기준의 가격이 요 밑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실 수 있는데 아, 요 밑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아마 한6% 되나 그럴 거예요. 원래는 한 4%대 나올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종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2차 전지는 고점 찍고 밀려서 탈퇴 신호.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재편입이 아닌 탈퇴 신호 나온 부분에 정리하는 걸로 끝.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1% 들어간 건데, 1% 들어간 건데 들어간 가격 대비 8,000원 밀렸습니다. 1%가 작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비중 조절을 못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3개월 만에 2차 전지 처음 드립니다. 근데 삐끗했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이게 아니라 또 삐끗했을 때 기다리면 된다. 그 기준이 아니라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있던 물량도 싹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아그라그를 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그라그를 쓰고 14일 강연에 오세요. 특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무조건 오세요. 오셔서 눈 보고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 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도 결국은 윤종도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의 과금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흔들려 계신단 말이에요. 왜? 시장이 흔들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흔들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돼요. 유료방에 지금 다시 2차 전지 PDF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 PDF 파일을.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호텔 강연의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 단한 종목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단한 종목. 그리고 강연에 오신 10분 초청을 했죠. 10분이 오셨고 그 10분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왜? 대표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라고. 그거 허락은 안 받았지만, 뭐 보내주신 거니까, 오픈해도 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 가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제, 예?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갖고 있고, 그거 지금 문자 나갈 거예요. 문자 내보낼 겁니다. 문자 내보낼 건데, 우리가, 종목 검색기에서 지금 9시 30분 10시 거 보여드렸지만은, 이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표도 나중에 이제 좀 바꿔주셔야 돼. 새로운 표로.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마지막에 19만 원의 손절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부분이죠. 손절이 너무 깊어졌고. 그렇지만은 이 가격에서 24만 2천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우리는 3번의 전량 착시를 했던 종목이에요. 마지막에 19만 원 이탈될 때 정리 못했던 부분은 큰 윤정도를 혼내셔야 되는 거야. 종목 검색기를 혼내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다 탈퇴 매도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 하나 마이크론 22,000원 뜨자마자 당일날 상한가 얘도 뜨고 당일날 상한가 당일날 그리고 24만 2천원 얘도 뜨고 당일날 상한가 31,800원. 얘도 뜨고 당일날 상한가? 그러고 나서 28만원. 얘도 뜨고 두산도 5%에서 당일날 상한가.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가.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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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진입 신호.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 근데 두산,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은 매수세는 안 드렸습니다. 또 LS 네트워크 이틀 연속 상한가 어제까지도 안 드렸습니다. 매수세는. 왜냐면 변동률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매수세를 잡아들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검색기에 뜨잖아요. 어? 오늘의 기준에서 930 나 안 받았는데 930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뜨고 그 다음에 1000 기준에 뭐가 떠 있어요? 하이닉스가 떠 있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전에 떠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도 개별 기준에서는 뭐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기준 잡아서 매수자인 드릴 종목은 우리가 드립니다.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금 보실까요? 2차전지에 대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매매도 안 해본 윤정두가 2차전지 매도하라고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이런 맥락에서 기준 잡아서 2020년부터 우린 들어갔어요. 사실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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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삼성 SDI 단타치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선에 대한 영향 부분도. 요것도 표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때에는 콘네드 강연회로 써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이런 수익 다 내고 이때 에코프로도 올라왔어요. 근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2,500억이야. 우리는 그런 시가총액은 지금의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인정을 해도 그때 당시에 2,500억 시가총액은 무시한다니까. 그냥 극대형 주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작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수익도 우리는 다 잡아냈고. 그죠? 그 22년도에 올라와 있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의 수익.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주세요. 22년도 거. 여기 있구나. 22년도 거. 22년도 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죠. 잘못 적혀 있죠. 순서가 그러면 3월부터 여기가 11월이 돼야지. 내용이. 이건 제가 바꾸면 되는 건가? 어찌됐건. 이해되세요? 요게 위치가 조금 지금 제가 11월, 누가 보면은 21년 11월로 잘못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 바꿔주세요. 제가 지금 안 바꿀게. 고가, 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가, 고가로 숫자 바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겠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수익 범위, 여기 수익 범위까지 싹 다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지 맙시다. 검색기에서 마지막 떴을 때의 기준, 25, 26일까지의 기준, 전부 구수익 내고, 28일, 31일에는 안 봅니다. 왜? 오버슈팅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안 봅니다의 기준을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뭐 깊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리튬 가격 요 표 있죠? 요 표만 하나 나중에 봐서 잘라서 올려주세요. 리튬 가격이 오늘 좀 뭐 반등했나 보지. 그러니까 뭐 리튬 써있는 종목군들 장중 상한가 하이드리 리튬 이런 애들이 상한가 진입하고 했겠지. 결론적으로 그들의 가격 반발력에 대한 부분과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교육해드려 왔고 강연에서 한 번 더 강조드렸고 얘들을 정리해서 하이닉스에 집중하시죠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에코프로도 지난해 하반기에도 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에코프로가 82만원 찍고 내려와서 50만원 이탈됐다고 돌릴 때 우린 포스코 그룹주에 좀 더 무게감을 뒀죠. 얘도 당연히 보지만 그럼 얘는 50만원에서부터 200% 올라왔다 치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그만큼 올라왔어요. 못 올라오지 않았어. 문자 사인 보세요. 이거 문자 사인 에코프로입니다. 얼마예요? 2월 7일날 문자 몇 번 나가? 2월 7일에만 7번 나갔어. 얼마에? 16만 5,500원. 그런 매매 사인을 이거 얼마? 50만원. 언제? 4월 5일날. 이게 얼마? 4월 11일날 82만원. 60%. 그 수익을 다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익을 다 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검색기 활용하시고 대처하면 되는데 꼭 과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대박 나셨죠. 90만원이다. 이게 얼마? 50만원일 때 차트에 이게. 4월 5일. 4월 5일 방송하면 어떤 정신나간 친구가 90만원 얘기하겠어요. 현실성 있게. 지금으로 따지니까 현실성 있죠. 지금으로 따지니까 현실성 있잖아.
어떤 정신 나간 아저씨처럼 이걸 뭐 700만 원 간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윤종도는 700만 원까지 가니까 고점에서 꺾여도 정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어? 100만 원 목표 주가 이거는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30만 원 목표 주가 되는 거예요. 어? 요 기준이 돌파 갭의 목표 주가가 130만 원 목표 주가 1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7월 18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방송화면에는 없어. 음? 그때 화면 안 찍어놔서. 그 밖에는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음? 7월 3일 날 저가격대. 그럼 지금은 뭘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이닉스 지금 50이지 고가 뚫고 있는데 고가 뚫은 종목 보자니까. 어? 금양은 매수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금양은 시가총액 3,500억이었어요. 3,500억을 악을 쓰고 윤정두가 막 어? 몰빵하세요 할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어? 박순혁이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박순혁이 여기 다 팔았대. 본인 입으로 IR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다 팔았대요. 그건 정신 나간 애지. 이걸 왜 여기서 다 파나? 얼마 있대? 7,000원에 다 팔았대 자기는. 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팔았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같지도 않은 뻥을 믿어요? 어? 그냥 자기가 그냥 7,000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20만 원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수십억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지? 강연회 때 오시는 분들 책 어? 몇십만 원을 그 팔아먹지 말고 그 나눠주는 게 낫지? 그런 거짓말을 왜 믿냐고. 우리는요. 1조 넘기고 나서 16,000원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작년 11월 9일 날 4만 원의 전량 매도 이틀 만에 3만 원 이탈되고 박순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1월 달에 매수자는 안 나갔어요. 2만 원대? 종목 검색기는 안 떴나? 6만 원대에도 뜨고 2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시가총액 11조까지. 그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매수자인 잡아들이고 수익 내드린 윤정두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야. 어? 포스코 피처엠이에요. 작년에 수익 잘 잡아내고 올해 들어서 1월 20일, 1월 25일, 1월 26일 날만 문자 14번 나갔어요. 응? 1월 6일, 26일 날에만 문자 14번 나갔다고. 응? 그 흐름들을 테슬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고 테슬라를 빼고 2차 전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응?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의 설명이고 그러면 이때처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박살 났잖아요. 어? 언제? 22년 내내 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시장 지수 자체가 무너져 내렸잖아 사실상. 안 그랬나요? 무너져 내렸잖아. 무너져 내렸단 말이야. 그 무너져 내린 이후의 흐름에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어? 무너져 내린 이후에 시장이 무너져 내린 이후에 어? 우리가 망가져서 있었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정신 바짝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수익을 냈던 부분인지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21년도 1월달 고점 그리고 나서 여름에 고점 찍고 나서 2022년도 9월 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9월 말까지 그러고 나서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 올해 1월 달까지 그 저점 수준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올해 1월까지도.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친구들은 시장이 뭐 2천이 깨지느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윤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번 달에 2,700 연말까지 3,000포인트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어? 그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어? 이 시장의 이 하락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아냈단 말이야. 22년도의 시장이 사실 지금 현재 12% 올라와 있어요. 근데 다들 보면 중리산이 힘드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12% 올라올 때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잖아요. 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저점 대비 70% 올랐어. 그거 하나만 따져도 돼. 2차 전지 수익 낸 거 안 따져도 돼. 하이닉스 하나 수익 난 거 따지면 돼. 응? 7월 24일 이후의 흐름에서도 어마어마하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이 수익 작년의 수익 인증부터 해서 어? 작년 수익 인증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의 수익 인증 26일 이후에 1월 26일 이후에 그리고 바로 대샀죠. 또 4월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 42만 2천 원 돌파할 때 그리고 다시 사서 30만 원 이탈될 때까지 견뎌냈죠.
1월 말에 차익 실현하고도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편입 다시 하십시다. 14시 55분에. 이게 1월 26일 날에 30분봉 양봉의 30분봉의 기준이에요. 응? 30분봉에 이게 강한 놈은 밀리지 않아. 오늘 하이닉스 밀리고 개장초에 밀린 거 말고 돌릴 때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 하이닉스가. 그 엄청난 매수 기회를 그리고 이미 주력 주니까 그 이전부터 매집의 종목군을 이게 포스코 케미칼의 바닥에서부터의 우리 수익이에요. 이제는요 지금의 기준은요 이게 1월 26일이야 아직도 24만원일 때 이게 1월 31일이고 이게 방송 화면들이고 아그락을 쓰고 매수사인을 드렸던 하루에 매수사인 14번씩 나가는 그런 윤정도의 기준에 2월 달에도 포스코 케미칼 22만 4천 원에 편입하십시오. 비중 5%에서 10%로 늘립니다. 최대 비중 20%까지도 2차전지 비중 50%까지도 41만 7천 원 이게 30만 원대예요. 30만 원 초반일 때 목표.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들의 이 수익 범위 51만 원 상상이나 했어요? 52만 5천 원 상상이나 했습니까? 58만 원 상상이나 하셨어요? 이게 언제 7월 24일 날 목표 줄까요? 장중에. 그리고 53만 원에서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판 거지 사실은. 응?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뻥들. 결론적으로 요거 잘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요거. 24일 날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뜹니다. 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떠서 상한가를 갑니다. 8%에 떠서 상한가 간 거예요. 17조까지 올라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퓨처엠 53만원에 뜨죠. 우리 이날 차익 실현했는데 53만원에 뜨죠. 선배분들은 엇갈리죠. 이제 차익 실현 매매 원활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 26일 날 오버슈팅 얼마 나옵니까?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탈퇴 범위가 이렇게 인터내셔널과 함께 탈퇴 범위가 다 나와주고 포스코 퓨처엠 67만 3천 원에 탈퇴 신호가 나와주고 그날 이후로 포스코 퓨처엠에 매수세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게 31만 5천 원까지 밀린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미련을 갖는 말이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에게 다 차익 실현하시고 요 부분도 같이 주시면 되죠. 당연히 오셔서 이걸 바꿨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태자 선생님께서 53만 원에 가지고 계신 물량을 싹 다 정리하셨어요. 43% 수익. 근데 안타까운 게 이때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13%에서는 사실은 차익 실현 안 해요. 꼬리 달려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설정 범위가 15% 이상 올라갔다 꼬리 달리거나 했을 때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질 때 그때 차익 실현 고민하죠.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은 24일날 전량 매도 사인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전량 매도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재편입도 고민을 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봤는데 갭상승이 그 다음날 4%에 쭉 뻗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못 따라붙었어. 다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마지막 자락 수익까지는 냈어요. 그리고 하루 반나절 만에 70만 원 가서 좀 아니 속상하지 하루 반나절 만에 24일날 팔고 25일날 추가 폭등 26일날 추가 폭등 근데 1시 15분부터 해서 폭락 반전 27일날에는 48만 원까지 내려와. 우린 53만 원 차익 실현했는데 순간에 찰나죠 완전히.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를 다 확정을 짓고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중요한 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여기서 차익 실현하셨던 황태자님께서 그 다음에 매매 사인의 기준을 우리는 전부 이제 그 주력주의 기준을 IT로 50% 이상 채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월 말 이후에는 개별 기준에서 매매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이 뻥 띄어져 있어요. 이게 2차전지만 놓고 기준을 잡을 때예요. 포스코 DX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우리가 설정해서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포스코 DX를 2차전지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LG화학도 우리는 별도로 가지고 있겠다 해서 사실 LG화학 비중을 조금 낮춰놨는데 7월 말 대비 가장 강한 게 2차전지에서는 그나마도 LG화학. 응?
그럼 방금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요거 낮장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라고. 유무료방에 다. 어? 요거 황태자님 거. 어? 황태자님 거. 요때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의 스토리니까. 이때 차익 실현하시고 종목이 8천만 원 손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요 손실 부분이 그대로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8천만 원. 무슨 얘기냐면은 저때 수익을 크게 내시고 지금 얘기 듣고 계신가요? 그거 낮장 파일 올리는 게 좀 시간 걸리나? 그 낮장 파일 왜 못 올리지? 그걸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지금. 그럼 8천만 원 손실이면 작냐고.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현회장 오셔서 내가 그거를 조금 다시 기준 잡을래. 이 평가 금액 여기 이걸 좀 크게 띄워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낮장 파일 하나만. 지금 듣고 계세요? 뭐 아무 대답도 없고 뭐 왜 그래? 또 마이크 끄고 또 가야 돼? 이 존장에? 지금 황태자님 이때 예를 들어서 이 한 종목이셨는데 이 한 종목의 수익 범위가 7,100만 원이셨단 말이야. 이 7,100만 원의 수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8,200만 원 마이너스가 된 거 월요일날 싹 정리했더니 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하고 어떤 거? 자, 10월달 포트 예를 들면 9월 말 종가 기준의 10월 포트가 지금 우리가 5% 수익입니다. 5% 수익. 근데 이 포트 구성을 안 하시고 문자 오는 대로 뭐 예를 들면 손절하는 뭐 알테우젠을 편입하시고 손절을 못 하시고 또 레인보로보틱스 있으셨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손실 범위가 8천만 원까지 확대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싹 다 정리해버리신 거야. 왜? 강현회장 와서 말씀드린 게 성향이 포스코 피처엠 한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성향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상태에서 단타 종목을 쫙 뿌려서 가지고 가시는 거는 오히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해드리는 포지션은 일단 하이닉스로 집중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이닉스에서 52주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또 들여다 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익 범위가 손익 범위가 이건 뭐 지금 당장 뭐 전량 차익 실현 이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저라면은 이제 요런 전략을 잡는 거죠. 오늘 기준에 고점에서부터 공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13만 원 딱 찍었는데 13만 원을 넘길지 지금 12시 52분 1시니까 아직 시간 많아. 아니면 여기서 꼬리 달리고 52주 고가 돌파했으니까 시장은 52주 고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갈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전략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포스코 DX 하나만 빼고 다 옮겼어요 라고 포스코 DX만 빼고 전략 매도했어요 라고 그렇게 해서 옮기셨잖아요. 얼마에 옮기셨습니까? 13만원에 옮기셨단 말이에요. 매매 단가 13만원이야. 그러면은 13만원 대비해서 6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좀 캡쳐놓은 거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6,300원으로 할까요? 그럼 얼마 올라온 거죠? 6,300원? 5%? 5% 올라온 거예요. 5%면은 지금 2,000주니까 6,000원 올라왔다고 지금 1,200만원은 다시 수익으로 돌려놓으셨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6,000원 곱하기 2,000주니까 1,200만원 수익으로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저 8,200에서. 원래 포스코 퓨처엠에서 7,900만원인가요? 수익이 나셨다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하시고 어려우시니까 7,200이시네요. 어려우시니까 이날 강연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략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이닉스 하나 딸랑 드렸어 종목이라고는. 콘네드 강연에 있어요. 지금 이 콘네드 강연에 나 디자인하시면 미팅을 못해버렸네 아까. 오늘 하여간 뭐 잠 끝나고 미팅하든지 하고 콘네드 강연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지금 이것도 능동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착순 몇 명?
자녀 인원 몇 명 뭐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의 집 지금 뭐 파견 나서 이조 원장에 무슨 뭐 악을 안 쓰게끔 만들어놔야지. 응? 내부는 잘 꾸며놓으셨네 그래도. 응? 이런 걸로 알려드려야지. 클릭을 안 해도. 그죠? 오셔가지고 지금처럼 나 살려주세요. 2차 전지 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혹은 아니 시장이 윤정도는 좋다고 그러는데 내 계좌는 왜 10%치? 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장을 볼까요? 여러분들 좀 거짓말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뭐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기에 앞서서 이걸 보시란 말이야. 객관적인 거를. 코스닥 47% 올랐다가 지금 25% 상승해요. 어? 왜 그 수익을 못 잡아먹었어? 유가증권 시장 25% 올랐다가 지금 12% 수익이에요. 12% 상승이야. 올해 들어서만. 어? 근데 왜 자꾸 안 올랐다 못 올랐다 막 그런 말씀 하시냐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다 3,000포인트 넘기고 3,100포인트 넘고 3,200 넘기고 다 넘겼어. 강현 회장 오신 신규 회원분들 다섯 분들은 지금 전화 와서 아이고 나도 같이 좀 갑시다 이래야 될 상황인 거야. 어?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잖아. 신도 아니고 무슨 뭐 강연에 딱딱딱 딱딱딱 집어드리는데 응? 2차전지 차트 한번 볼까요? 농담이 아니라 지난주에 갈등하시다가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막 이젠 자포자기 수준이야. 그러면 안 되신다 그랬죠. 응? 자포자기 수준으로 가시면 어떻게 수익을 내셔야지. 응? 일봉으로도 볼까요? 일봉? 일봉으로 보시면은 2차전지 일봉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보세요.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어찌됐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9월 말 이후로, 응? 9월 말일, 27일 날 이후로 지금 얘 얼마? 15% 올라서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15%야. 여러분들 계좌가 최소 그럼 10%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왜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이 있으니까 또. 15% 올랐다고, 15%. 9월 말에만 정리하셨어도. 10월 14일 강연에 오세요라고 그 강조를 드리고 2차전지 정리합시다의 기준 잡아드렸죠. 그럼 보실까? 2차전지. 자, 포스코 시가총액 상위부터. 포스코 홀딩스 9월 말 대비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야, 얘는. 어? 9월 말 종가 대비 마이너스 6%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 다음에 시가총액 에코 프로, 포스코 퓨처엠이야. 얘는 얼마예요? 9월 말 종가 대비. 얘도 마이너스야. 얘도 6%네. 어? 에코프로 BM. 얘는 어떻게 됐어요? 나 이거 문자 내보낼 거야, 손절로. 어? 그러면서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고점이 여긴 걸로 잡혀있는데 요 종가가 얼마예요? 25만 3천 원이죠. 얘도 마이너스야. 2조 원장에. 어? 얘도 마이너스라고. 2조 원장에. 또 에코프로. 얘도 마이너스야. 이 좋은 장에, 눈에 보이는 장에, 8%에는. 아니, 그 자산, 그 소중한 자산을 지금 물가에다가, 아니, 물가 시장에다가, 아니, 길거리에다 막 뿌려버릴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황태자님의 계좌가, 어? 황태자님의 계좌가, 마이너스였잖아. 마이너스도 뭐 보통 마이너스야? 이때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수익 나서 행복해 하시다가 하루 반나절 동안 마음고생 하셨죠? 응? 43% 수익 내시고 얼마? 7,100만 원 수익 나시고. 근데 강연은 때 알고 보니까 금양도 있으셨더라고. 개별 기준에. 근데 금양을 다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드린 거거든. 근데 금양은 만약에 갖고 계셨던 얼마에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7만 원? 혹은 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20만 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제가 보면 때는 정리 못 하셨을 수 있어. 하여간 그걸 떠나서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포트에. 자, 포스코 퓨처엠 정리. 그러고 나서 원래 계좌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오픈해 달라라는 그 내용을 제가 못 들었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응? 요 이름 가린 거는 이제 성함을 넣으셔서 그래. 성함을. 응? 어떻게 돼 있냐고. 마이너스 8,300이라니까.
추정자산 2억 7천으로 쪼그라들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자산이 아니에요. 일부 이쪽으로 놓으신 거지. 일부. 소액만. 요분 입장에서는 소액이시라고. 뭐 소액, 아예 그 금액을 떠나서. 응? 8천만 원 손실 났어. 그럼 멘탈 잘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20% 이상 손실인 건가요? 3억 5천에서? 응? 3억 5천에서 20% 이상 손실이잖아. 근데 살아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과금 하시고 호텔 강연을 오시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호텔 강연에 펜트하우스에서 진행했는데 어떻게 제가 10분 모셔놓고 누구는 할인해드리고 누구는 다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농담해라. 객관적으로 다 받아야지. 응? 그 비용을 20% 이상의 손실이신데 그 비용을 내고 오시는 거야. 어? 노여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 윤정도가 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내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펜트하우스 써 있죠. 오른쪽에 여기 써 있잖아. 펜트하우스. 정상 가격을 다 내고 쓰지는 않았지만은 정상 가격이 맨 밑에 보면 얼마로 돼 있어? 1,500만 원짜리 방이요. 거기서 행사하고 29층에 이제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 29층에 올라가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응? 식사는 뭐좀좀 비싼 거 드셨어? 23만 원짜리 식사에 어? 킹 조지 5세. 그러니까 결론은 행사 비용이 농담해라 거의 1,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 식대까지 해서 10분 오셨지만은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 50% 할인해드렸고 마이너스에 윤정도도 마이너스인데도 눈 보고 얘기해서 윤정도가 이 강연에 갖고 수익이 난것 같아요.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농담해라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VIP, VVIP 회원 한분 그냥 온라인상에서 가입시키는 게 나아. 가입하시게끔 하는 게. 직원분들 힘들고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거라고. 종목이라고는 딱 하나. 하이닉스 딱 하나. 2,000주 다 정리해서 2,000주로 딱.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윤정도가 매매사인 준종목으로 나 손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매일매일 매달 매일매일 이렇게 매번 올려드리고 나면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대로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다 올려드리는데 아,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손실 났고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 몰빵했는데 난 망했고 전부 다 손해나실 거라고 그러고 본인만 걱정하시라고. 11월 11일 강연회에서도 이때는 10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도 구사해드리고 했는데 포트의 구성 범위에 대해서도 이런 구성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30분 정도로 갈 거란 말이에요. 11월 11일 날 13석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너무 거래대금이 줄어서 종목이 안 잡히니 이렇게 해서 V 930도 설정을 해드리고 V 1000도 설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930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떠 있어요. 1000 기준에 누가 떠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닉스가 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신성델타 테크가 왔다 갔다 하네. 요거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아, 나 쓰는 방법 잘 몰라요. 그럼 배우시란 말이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2차 전지 9월 말 이후에 다 6%, 8% 마이너스죠. 하이닉스 15% 수익이에요. 늦었다 싶을 때 가장 빠른 거라고. 늦었다 싶었을 때 가장 빠르신 거라고. 그럼 지금도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뭐라고 문자를 발송할 거냐면은 현재 기준에서 한미반도체 HPSP 이렇게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한미반도체 기준의 수급이 급격히 줄어 있어요. 20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 나오다가 13만 주를 대셨어. 그러면서 반등 나온 거에 지금 전일 대비 1%도 안 돼. 근데 그걸 뭘 겁을 내? 저점 대비 4% 올라왔어요. 뭐 겁을 내? 전일 대비 보시면 되지. 하이닉스가 4% 올라왔는데. 어? HPSP 마찬가지예요. 얘도 15만 주인가요? 17만 주인가요? 거기서 급격히 줄었어요. 근데 지금 딱 멈춰 있는데 얘 13만 원 다시 넘기면은 얘네들의 주가는 제가 볼땐 변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문자에는 그렇게 안 나가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닉스가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셔. 100%야.
포스코 DX는 별개 매매니까. 그럼 하이닉스 100%면은 저라면 이제는 포트 구성 잡아야지. 절반 정리야. 에코프로 BM 오늘 문자 나갔죠.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25만 6천 원 나갔는데 지금 24만 원대야. 그럼 손절해야지. 추가 편입 안 해. 왜 얘를 1% 들어가네 연연하고 있냐고. 30% 포트 비중의 30%를 드린. 그래서 어떤 분은 강연에 오신 다음에 아이 여러 개 필요 없고 대장을 먼저 잡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 하루 만에 어제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만에 1200만 원 딱 회복시켜 놓으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말씀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좌가 15% 플러스가 돼 있겠지. 마이너스 지금 추가 8%가 아니라 2차전지 기준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준에 한미 반도체, 왜 하이닉스하고 지금 가장 연동이 돼 있는 기준은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원래는 교육용 종목은 매매세는 안 드리는데 교육용 종목은 뭐 차익 실현 이걸 잘 안 드려요 사실은. 응? 그잖아 교육용 1%까지 어떻게 다 드리나. 그러니까 결론 에코프로 BM 엔드 2차전지 전략 매도 엔드 자 LG화학을 제외한 에코프로 엔드 2차전지 전략 매도 이걸 맨 위로 올려드립니다. 이걸 맨 위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이 좋아지면 안 되는데 26일까지 왜냐면 우리만 수익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10% 한미반도체 58,200원까지 매수 사인 나왔어요. 오늘 57,500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58,800원 900원 공방이죠.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매도가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기간에서도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그 흐름이 있었죠. 80년 설립 이후에 제조용 첨단장비 개발 HBM 제조장비 듀얼 TC본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8월 9월 10월 달에 TC본더 장비 공급 계약 하이닉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아왔죠. 수요 증가 때문에 3공장 본더 팩토리 전환하고 24년도에 TC본더 장비 매출 비중이 40%로 확대될 걸로 지금 고마진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정을 잡은 거고 정책의 기준 2차전지에 대한 부담 요인은 피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악을 쓰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솔직히 2차전지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누구 덕분에 2차전지 샀어? 박순혁이 때문에 샀어요? 박순혁이 맨날 고점 대비 50% 빠지면 도망가던 그 친구 때문에 사셨어 2차전지를? 응? 윤종두 때문에 샀잖아.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2020년도 LG와 윤종두 때문에 샀잖아. 근데 누구 말을 듣는가 지금에 와서. 서운해 속상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서운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어? 제발 좀. 응? 아닌 종목은 아닌 거예요. 제발 좀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이 상황이라면 가격 더 올립니다. 어? 가격 못 올릴 게 뭐 있어.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응? 이 종목 검색기고 포트폴리오 어디서 이거 제목을 앞부분을 좀 바꿔놔야겠다. 페어먼트 거에서는 응? 페어먼트 거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맨 앞부분에 2차전지 포트폴리오 뭐 시황 이렇게 제목을 받쳐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찾기가 힘들어 내가. 응? 포트폴리오 여기 있네. 포트폴리오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트폴리오 시황에 대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달 말에 2700 그리고 연말까지 3000 그 기준을 믿어 못 믿어 윤정도 믿으셔야죠. 이거 다 업그레이드 된 거 있죠. 그걸 다 이제 콘네드 거로 넣어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시황의 기준 글로벌 비교 차트의 환율의 기준, 유가의 기준, 채권의 기준까지 싹, CDS 프리미엄까지 싹, 그리고 나서 종목이랍시고 가지고 나간 거는 여러분들께 단 한 종목. 윤종두가 지금 악을 쓰고 흥분하는 게 이 한 종목이 아 52주 고가 넘겼네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간다니까?
더 가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더 가는 근거가 뭘까에 대해서만. 응? 어제까지 표 작업해놨던 거 다 주세요. 그리고 한 시간 내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어제까지 해놨던 거 다 주세요. 응? 결론적으로의 기준. 응? 하이닉스 하나 갖고 왔다니까? 저 매집에서부터 해서 10월 5일날 종목 검색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12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 오늘 13만 원 찍었어. 만 원 올랐어. 2천 주면 2천만 원이야. 지금 우리 방 안에 자산 규모들이 월등히 크신 상태에서. 응?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 삼성전자입니다. LG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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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강연회 때 이건 안 가져갔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하이닉스 하나 보여드렸어. 강연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산, 여러분들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응? 지금 2차 전지 정리하셔서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의 절반 정리하셔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기준 설정을 잡을 겁니다. 이제 포트 구성을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어? 하이닉스가 다시 13만 원을 넘길지, 그리고 내일 한 단계 더 업이 될지는 또 봐야 돼요. 어? 그에 연동된 쪽도 같이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응?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한미반도체가 가는데, 수급이 개선되면서 또 가는데. 하이닉스 52주 고가를 넘겼어요. 그럼 목표 주가가 15만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부장 쪽에 그 삼성전자도 놓고 보는 게 맞고요. 52주 고가 얼마예요? 73,600원. 투권 들면 움직여요. 근데 이제 20거래일 고점부터 넘겨야지. 그럼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한미반도체에 20거래일 고점은 59,400원입니다. 최근 5거래일 고점이에요. 최근 5거래일 고점. 그러면 그거 투권 들고 63,300원이면 어딥니까? 63,300원이면은요, 최근에 5월, 7월에 찍은, 7월에 찍은 고점일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쭉쭉쭉. 상한가 나오고 쭉쭉쭉. 응? 8월 22일이네. 응? 상한가 나오고 쭉쭉쭉. 그 다음 여기서 또 폭등하고 쭉쭉쭉. 고생 좀 했었죠. 근데 IT는 어지간하면 가져간다 그랬죠.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면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력의 개념에서, 주력의 기준에서 강도 있게 가져간다 그랬죠. 응? 주봉. 신고가 랠리가 나올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응?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PPT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우리는요, 모든 종목이 수년 그리고 20년 전 것까지도 데이터를 다 남겨놔요. 그래서 진짜 매수 사인을 드렸는지부터 해서 진짜 수익을 내드렸는지,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어? 지금 말 많죠, 윤정도. 듣기도 싫으실 수도 있고. 들으셔야 돼. 쇠뇌가 되셔야 돼. 아 맞다, 윤정도 훌륭한 거를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아유, 얄밉더라도 윤정도만큼 응? 대단한 친구 어디서 또 찾아올 수 있나. 이게 주봉입니다. 124,100원일 때. 응? 또 이건 뭐예요? 월봉입니다. 응? 주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월봉. 여러분들께 이미 다 차트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얼마예요? 12만 5천 원일 때. 여러분들의 아까 보신 그 뭐 2억 혹은 3억, 20억, 50억, 100억은 못 들어갈까? 하이닉스에? 농담이 아니라 우리 방에서 하이닉스에 1000억은 못 들어갈까? 우리 방 자산이 1000억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운영하신 자산 다 합치면? 어디, 응? 한국경제TV 이런 메이저 쪽에 에? 소형주 잡주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산. 그 규모에 맞게 실질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2021년도부터 해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장학형의 이 거래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진다고 보셔야죠. 이 차트는 이미 그 전에 그려드렸던 차트입니다. 이 몸통의 범위가 종가의 기준에 이미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종가의 범위에 이 기준에 대한 설정 범위를 굉장히 주요시 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뭐가요? 이제는 상승장학 확인형에 대해서 교육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거 잘라서 올려드리면. 이걸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상승장학 확인형까지 뜨는 거야. 이제 다음 달에 기준에. 다음 달에. 이번 달에 15만 원 넘기는 거? 아, 당연히 주간 단위에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윤정도와 겸손 조금만 떱시다. 시간 좀 더 필요하고 우리도. 내일 그리고 박성재 TV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또 나가요. 16시 거를. 지금 이 장에 어느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천했을까? 난 없을 것 같은데. 그 과금까지 하신 여러분들께서 윤정도를 윤정도의 전략을 안 쫓아오시면 누구의 전략 쫓아가실까? 우리 사랑사랑님 이번에는 좀 수익 좀 내셨나? 포트폴리오 구성 좀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전체 문자의 90% 이상이 IT 매수인데 그러면 그대로만 쫓아오셨어도 이번엔 수익을 나셔야 되는데 또 수익을 못 났다고 엉엉 오시고 내가 손실인데 왜 윤정도 네가 우기냐 하시면은 안 돼요. 강연에 오세요. 빨리 신청부터 하시고. 이번에도 자리 없어가지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럼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주봉 보여드려요? 참나. 주봉입니다. 주봉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잘라드렸던 주봉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리고 일봉도 볼 거예요. 차트 올려드릴 때 예전 것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일반방 뿌려드릴 때는. 불과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그 주봉들의 내용까지. 0055 수급 범위.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월봉에서 보여드렸고, 요 기준에 똑같은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요 기준에 고점 돌파의 기준 당연히 기준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13만원이야 명목가격. 넘겨 못 넘겨. 믿어 못 믿어가 되는 거야. 이 훌륭한 전략에 이 훌륭한 윤종두를 왜 의심을 하셔요? 왜?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동료분들까지, 동료가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 싹 다 모셔와야 될 그 판에, 엉뚱한 사람들, 2차전지 엉뚱한 사람들의 사이비 교주 역할의 그런 사람들의 흐름 말고, 요 수급 범위 말씀드렸어요. 강조 드렸고, 주간 단위의 기준에 드디어 이 흐름이 빨간색으로 상승장학 확인형 연차적인 흐름에 이 흐름이 안 나올까?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을 안 사고 가장 많이 매도한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공매도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왜 팔았는지, 메이저들이 왜 팔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메이저들이 팔았지 개인들이 팔았나? 2차전지를요? 오늘의 수급 분명히 확인되겠죠. 장 끝나고 나면. 기관 쪽에서 좀 샀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문자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1번까지 맞아요. 보겠습니다. 1번까지. 주봉 다 올려드릴 거고. 주봉도 뭐 어제 거까지 드릴까? 11일 날 거 드릴까? 14일 날 드릴까? 최근 거 주봉, 예전 거 드릴까? 9월 15일 거 드릴까? 9월 15일 주봉? 9월 15일 주봉? 월봉도 그 9월 15일 거. 주봉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로케 응? 우리 다운씨 멍멍이 왔네. 아까 내가 보긴 봤는데. 주봉의 기준에서 15일자 기준 보여드리면요. 9월 15일자. 그리고 가장 최근 것도 하나 뭐더 올려드리면 좋긴 한데. 요거. 응? 얼마에? 12만 2,400원이요. 응? 12만 2,400원. 어유, 훌륭하네. 그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좋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장이 안 좋다고? 어? 시장이 안 좋다고요? 아, 어떻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데. 응? 일봉도 한번 봅시다. 일봉. 일봉 올려드린 거 어딨는지. 최근 걸로. 응? 10월달 이후로 볼까요? 10월달 이후에 월봉. 10월달 이후에 월봉도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무료방에는 그런 거다 확인해서 같이 올려드려도 돼. 응? 엔비디아 차트도 좀 올려주시고, 비교 차트 올려주셔도 되고. 똑같이 가요, 똑같이. 대부분 다 주봉으로만 이제 잘라드렸구나. 이게 일봉 같은데, 이게 일봉인가? 이것도 주봉이고. 이게 일봉인가? 얘도 주봉인 것 같고. 일봉 마지막으로 한번 잘라드리려고 그러는데, 응? 나는, 이 행복한 흐름에서, 아, 조금 전에 그 일봉, 이게 일봉인가? 아니, 이게 주봉이고. 없으면 뭐 오늘 처음으로 주봉, 일봉을 잘라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다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남의 거 기사 내용 훔쳐다가, 어? 보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종두가. 응? 하루에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응? 이평선에 대한 의미 안 둔다 그랬어. 우리는 매직 시그널이 있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아까 매직 시그널이 없었죠. 그럼 소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 딱 보여드리면 되지. 얼마나 훌륭해. 어? 얼마나 훌륭해. 이 좋은 흐름을 응? 5월부터 너무 먼가? 너무 멀면 하반기 7월부터 하반기? 너무 좁은가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거래량 터진, OMA, ECM의 거래량을 터트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최저점과의 비교를 했을 때 11만 원 기준 잡고 12만 5천 원 기준 잡으면 그럼 15,000 원이네요? 그럼 14만 원이 목표 주가네? 오케이. 목표 주가 14만 원 이거 좀 표시해 주세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자,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 OMA, EC M를 넘겼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기준점 잡아서 목표 주가 얼마요? 14만 원의 기준에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목표 주가의 범위는 요 기준점,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점, 응? 그렇게 설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당연히 14만 원, 응? 그렇게 해서 요 줄은 뺄까? 여기다 쓰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빼놓고.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 좋은 장에? 이 행복한 장에? 이 폭발적인 장에?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 129,900원, 13만원 돌파 이제 나올 거야. 어? 매수에 나갑니다. 바로. 이게 윤종두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계좌 수익인 거예요. 엉뚱한 거에서 찾지 마세요. 아, 내가 혼자 해도 될것 같다? 하이닉스 비중 얼마나 실어놨는지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응? 이 훌륭한 흐름에 20만 주 저거 매수 못할 것 같아요? 20만 주? 저 돌파 나오는 순간 매수입니다. 어? 하이닉스 오늘 매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 내부에서 그 피지사 그 정신 나간 친구들만 아니면은, 어? 오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막 행복함이 넘쳐 나가는 그런 장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3만 원입니다. 돌파됩니다. 13만 원 매수. 13만 500원까지 매수. 한번 넘기고 나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매수. 계속 매수. 끝까지 매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7천 원 수익 나셨네. 1,400만 원 수익 나셨네. 어? 하루에 강연에 오신 분은
당연의 비용, 응? 과금하시고 나서 당연히 콘네드 강연 오시겠지. 안 오시겠어요? 양손 가득히 음료수 사 갖고 오실 것 같은데? 어?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게. 응?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한미반도체 어떻게 했어요? 59,300원이네? 농담해라. 포스코시 퓨처에 안 했는데요? 에코프로 BM 1% 했는데? 근데 주력이 뭐예요? 얘잖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자, 문자 한번 또 나갑니다. 아, 문자 나가기 전에 저걸 좀 이쁘게 써서 나가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위로 해서 잡아드릴게요. 뭐로? 한미반도체랑 똑같이. 어? 이렇게 해서. 어? 한미반도체가 한 번 더 나가야 되면은 어? 전략 매도. 또 하이닉스 기준이 100%이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100% 보유 비중이신 분들은 어? 13만원대에서의 13만원대 50%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미 반도체 편입 설정 비중을 좀 낮춰나가는 거예요. 추후 포트 기준 현대차 등의 편입 문자 발송 예정. 그러면 강연에 오신 분들은 딱 알아듣고, 야, 내가 하이닉스로 집중 잘했네. 이걸 팔았는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아쉽지만은, 그러면은, 응? 한미반도체로 옮겨놓으면은 또, 아, 내가, 응?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위축되진 않겠구나. 그런 범위의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 59,300원인데 59,300원으로 발송하는 거야. 왜? 1%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비중을 막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다시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시겠지. 응? 못 알아들을까? 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응? 더 이상 뭐 어떻게 드려? 응? 아니 하이닉스가 13만원을 넘겼는데 50이지 고가를 넘겼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대에 담아라. 삼성전자 욕한 배터리 놀러 와봐. 좀 과격하게 할까? 우리도 클릭수 좀 나오게? 걔는 막 아예 6도 문자를 쓰던데? 지금 못 움직여서 아직도? 이게 스타트입니다. 고점 넘긴 이게 스타트예요. 한미반도체 나머지 종목군들 52주 고가 못 넘길 것 같아. 얘가 넘겼는데? 삼성전자가 20 거래를 고점 못 넘길 것 같습니까? 얘가 넘겼는데? 수급이 지금 20만주 매도해서 다시 돌려줘서 지금 3만주 매도로 줄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예를 든다면 황태자님은 어? 내가 100%인데 어? 이렇게 전리니를 잡는 건가? 그러면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다못해 정중앙 선생님 개별 매매 기준 못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 사인을 잡아드린 거잖아. 어? 오늘도 HPSP에 대한 질문 주셨을 때 유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규모만큼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금요일날 얘를 종가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의 기준도 마찬가지야. 오늘의 기준에서도 아, 아쉬워. 내일 또 갈 것 같아.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고 52주 고가를 넘겼으니까 내일 갭상승에 더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변동성 매매를 하신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 매매를 하신 경우라면은 아쉽지만 50% 이상 정리해놓고 내일 또 오르는 종목 나오면 그때 공략하고 2차 전지처럼 찜찜하면 1%만 들어갔다가 추세 좋으면 1% 더 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은 저점에서 딱 돌리는 순간 그냥 오늘 하이닉스 매수세 몇 번 나간 거예요? 5번? 6번 나갔나? 하이닉스를 이렇게 매수세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근데 나는 하이닉스 안 사고 딴 거 사서 손실이. 제발 그 얘기하지 말자고. 응? 이 훌륭한 장에 이 엄청난 장에 이 엄청난 수익에
다시금 말씀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강연회 부분, 응? 미리미리. 이것도 명확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갑시다. VVIP 회원의 채용 기간을 일주일 준다는 거야. VVIP 상품의 채용 기간을 일주일 준다는 거야. 아, 진짜.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기준에서 이건 뭔 얘기지? 라고 이해를 하고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VVIP 방, 응? VVIP 상품, 일주일간 채용 기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먹히지 않아? 그럼 이걸 들어오면 VVIP 회원들을 뭘 해준다는 거뭔 소리 명확치 않잖아. 그죠? 하여 그런 거를 처음에 힘드실 수 있지만, 어떻게 배워야지, 뭐. 이것도 다 콘네드 강연의 기념으로 해서, 먼저번에 잡아드린 그 내용으로 다, 추가 혜택 기간 드리세요. VVIP도 추가 혜택 기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장하시는 분들 혜택 범위도, 마찬가지로, 콘네드 강연의 기준에서 똑같이 드릴게요. 페어먼트 강연회에서도 20거리를 고점 돌파의 기념이었고, 이번에는 13만 원 52주 고가 돌파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어? 또 남의 간증 보세요. 뭐 이거 해야 되나? 어찌됐든. 아, 나막 소름 돋아. 그리고 화가 나. 이 엄청난 장에 지금 녹화를 지금 한 10대 반에서 올려야 되는 장에, 응? 그 피지사 하나 온 거, 그 피지사 지금 와서도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구라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유사 투자 자문은 지금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주변에 무슨 이상한 소문이나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담당하고 전화했던 사람도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 웃기는 거지. 안 좋은 소문이 뭐가 있어?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 있는가? 그게 지금 휴업 상태인데 무슨 소문이 있어, 그게? 그런 거짓말쟁이 애들하고 뭘할수 있겠어? 그럼 그런 통화를 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 헛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영업하러 온 거지, 우리가 그들한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수수료 비율은 낮춰야 되겠지만, 우리도. 정리되셨죠? 2차전지 싹 정리입니다. 지금도 정리 안 되면 안 돼. 응? 알테오젠 싹 정리. 아까 문자에 넣을 걸. 응? 얘도 단기 공략이잖아요. 손절 범위 설정해 드렸고. 아이, 행복합니다.